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주식을 토대로 해서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특히 주간 증시 점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있었던 증시 일정 중에서 FOMC 회의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나 연준 위원의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 건데요. FOMC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밝혀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FOMC가 끝남으로 인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부분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장 고무적인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연준이 연말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번 FOMC의 특징이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었습니다. FOMC를 토대로 해서 나타났었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죠. 이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떤 식의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12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을 5.6% 정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특징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5.5%인데요. 5.6%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를 한 번 더 0.25% 정도 올려야 맞춰질 수 있는 그러한 금리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의 악재로 굉장히 발목을 잡았고 미국 증시나 또는 대한민국 증시가 이를 토대로 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또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FOMC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FOMC뿐만 아니라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국채금리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 건데요.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한 요인들,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5%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이상 돌파를 했죠. 금리가 오른 이유를 잘 알아야 생각을 해야 투자를 어떻게 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그러한 답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금리는 밸류에이션의 근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즉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논리적으로는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죠. 금리가 나쁜 상태로 오르게 되면 주식에는 최악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금리가 올랐던 원인이 물가가 낮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대로 물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라고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조 증상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3% 중반에서 4% 그리고 5%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된 이유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낮은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높아진 게 더 큰 원인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른 게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경제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금리 오른 거는 조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또 사람들도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을 잘하게 되니까 돈도 잘 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높아진 금리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금리가 오른 게 물가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이 경제 때문에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세 가지로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제 때문에 오른 이유 첫 번째는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현재 1.4%의 실질금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내재 실질 성장률도 1.4%여서 두 가지 지표가 공교롭게도 1.4%라고 하는 그 내재 성장률과 실질금리의 1.4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 게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의 기업의 가이던스를 3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는 거죠. 2분기 가이던스보다 3분기의 가이던스를 높게 잡는다는 얘기는 기업을 상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속속들이 투자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의 가이던스를 높게 잡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채권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트리플 B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작년 6월달 2022년 6월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경제의 침체가 급속도로 올 거다,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때 당시에 스프레드보다 현재 트리플 B 미국의 채권의 트리플 B의 스프레드가 현격하게 낮습니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스프레드가 낮다는 얘기는 위험 확률이 적다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그때보다 낮은 이런 이유를 토대로 해서 금리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물가가 아니라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게 된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실질금리와 내재 실질 성장률이 같다. 두 번째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3분기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트리플 B 스프레드가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굉장히 고무적으로 흘러갔고요. 아시는 것처럼 FOMC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토대로 해서 연준위원회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또는 2%의 하락이 나와주었는데요.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성향 또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건데요. 이처럼 충격을 받게 된 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채권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시장이 떨어질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요. FOMC를 토대로 해서 나타났었던 영향들 또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나왔었던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투심이 굉장히 많이 얼어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라고 하면 투자에 있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까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추석 명절 밑에는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더군다나 2주 전 그리고 8월 달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1일 거래대금이 약 한 13조 원 정도 평균 거래대금이 약 한 13조 원 정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자금이 이렇게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투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시장이었던 거를 아마 아실 거고요. 더더군다나 명절 밑에 이렇게 투자 자금, 거래 대금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자금을 빼고 있거나 또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지금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난주서부터 해서 시장의 테마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마 종목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테마를 토대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는 뉴스가 나와줘서 테마를 이뤄야 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는 그러한 반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FOMC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해보게 되면 지지난주에 CPI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PPI 발표, 요 두 가지 발표도 있었는데 이 발표에서 사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근원 물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CPI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근원 헤드라인 CPI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정말로 수치가 딱 떨어지는 값과 올라가는 값이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헤드라인 CPI는 3.2에서 3.7로 0.5% 상승을 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 4.7에서 4.3으로 0.4%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두 지표상에 상충이 됐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근원 CPI,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고 강조했었던 이유는 생필품이라든지 또는 에너지를 제외한 게 바로 근원 서비스 물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원을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생필품이라든지 유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유동성이 큰 그러한 제품들이다 보니까 생필품을 토대로 해서 또는 유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물가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상승을 했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연준 의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잭슨 홀 미팅 때도 그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누차 강조했었던 우리는 근원 물가만 보겠다. 앞으로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증시의 방향성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시장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주간 특징적인 종목 다섯 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첫 번째는요, 시큐레터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시큐레터는 미국 상무부 부장관 방안에 미국의 15개 기업 업체가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줬죠. 이슈는 시큐레터를 바라보는 첫 번째 이슈는 상무부 부장관이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를 토대로 해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대한민국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죠. 사이버 보안 그리고 중요 신흥 기술 분야에 있어서 상업적 관계를 심화시킬 그러한 예정에 있어서 이 시큐레터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를 토대로 해서 10대 그룹 총수들이 다음 달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우디 정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는 시큐레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 정부 투자기관인 리아드에서 이 시큐레터 주식을 약간 4.1% 보유하고 있죠.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사우디 투자부하고 양해각서를 맺은 것도 체결된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시큐레터 장중에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고요.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전문 기업이 바로 이 시큐레터인데 시큐레터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안랩이라든지 SJ 솔루션
뭐 라온시큐어, 파수 같은 기존의 종목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이번 주 시큐레터라고 하는 종목의 특징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 주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은 철도, 도로, 그리고 공항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설계 그리고 감리하는 그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이 유신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앞서 시큐레터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재건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10월 달부터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고요. 우리 기업들이 약간 2000조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을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실 때에 이 이슈가 첫 번째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18개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이 구성되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지난 13일과 14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서 재건 프로젝트를 논의를 했고요. 재건 협력단이 이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유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재건 협력단에 참여되어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관심권으로 테마주로 주간 특징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그동안 한 1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10여 차례 이상 하면서 이번에 재건협력단이 현장에 가서 끌어낸 6가지 중대 현안은 6가지는 이런 현안들이 있죠. 첫 번째는 교통 마스터 플랜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입니다. 세 번째는 공항의 현대화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댐 재건, 철도, 고속철도 건설 이러한 6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들로 나타나 있어서요. 민간 기업으로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현대로템, 뭐 네이버 같은 굉장히 대형 대기업들이 참여를 한 반면에 유신이라고 하는 정말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을 나타내면서 특징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노을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라고 하는 종목 역시 의료 AI 기대감 및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론 부각에 급등을 했는데요. 의료시장 AI 결합 관련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죠. 엔비디아 그리고 빌 게이츠의 러브콜을 받은 AI 질병 진단 플랫폼 기업이 바로 이 노을인데요. 내장형 인공지능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AI 스타트 기업 5개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라든지 빌 게이츠의 선택을 받은 회사가 노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AI 질병 진단 검사 플랫폼은요, 폭우라든지 폭염 이후에 발생하는 말라리아 검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혈액암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백혈병 진단 등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 노을 같은 종목들 지난 이번 주의 특징주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더는 세계 유일의 AI 진단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요, 유럽 CE라든지 수출 품목 허가 그리고 수출 부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노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 AI 시장에 의료 AI 시장이 성장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곳에 있어서 노을이 아마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서고 있고요. 특히나 한동훈 총선론 관련되어서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주로 엮였던 부분들은 노을의 사외이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같은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동훈 관련주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번 주의 특징적인 부분들의 종목은 머큐리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유무선 통신망 구축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 머큐리 같은 경우에 이슈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개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관련되어 있는 뉴스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3일과 14일에 현지를 방문해서 재건 프로젝트를 논의를 했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토대로 해서 시급한 6대 프로젝트를 발굴해냈다라고 말씀드렸고 교통 마스터 플랜, 스마트 시티 플랜, 공항 현대화, 하수 처리, 그리고 댐 건설, 고속철 같은 이런 6개의 굉장히 시급한 6대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 머큐리가 여기에 특수한 부분들을 MOU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죠. 국가 재건 시에 필수 인프라가 바로 통신 인프라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라고 하는 종목이 주간의 특징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슈 두 번째는 전 세계 1위 위성통신 사업자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이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하는 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좀 있었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SK텔랭크하고 저궤도 위성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적 제휴를 맺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SK텔랭크라고 하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SK텔랭크를 토대로 해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대한민국의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통신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머큐리가 다시 한번 강점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머큐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LTE라든지 5G 통신 장비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와이파이 장비 잘 아실 건데요. 집에도 한두 대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 와이파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머큐리인데 그 머큐리가 SK하고 KT에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죠. 머큐리는 또 국내 최초로 통신사용 차세대 와이파이 6 공유기에 대해서 국제 인증을 획득을 했고 5G 라인업을 현재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크라이나 유무선 통신 관련되어 있는 특수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스타링크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점이 시장의 이번 주의 특징주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머큐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모비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비스라고 하는 종목은 중입자 치료 환자의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주간에 나와주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 60대 환자분이 치료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 암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모비스는 이 가속용기 RF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산화도 성공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에 암 환자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하는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죠. 두 번째 이슈는 챗 GPT가 개발사인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만이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핵 융합 발전 상용화에 나섰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이 모비스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샘 올트만이 오픈 AI의 창업자인데 10년 동안 가장 큰 혁신의 섹터가 산업군이 변할 건데 그 세 가지를 얘기했죠. 융합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얘기했고 AI 관련되어 있는 얘기했고 양자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얘기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 모두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요. 핵융합이 전력을 거의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산업군이어서 이 모비스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주간 특징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시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노란톡 안내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추가 QR코드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런앤런3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문자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하셔서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많이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만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익을 많이 보는 장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드렸을 때 이걸 단기로 봐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스윙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지를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종목은 SY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SY라고 하는 종목 그럼 매수가부터 한번 볼까요? SY라고 하는 종목은 매수가는 5,500원 부근이고요. 목표 가격은 한 6,500원 정도가 목표 가격입니다. 손절 가격은 4,8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SY라고 하는 종목 왜 추천했느냐? 이 종목은 다음 달까지 이슈가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보는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모듈러 건설 기술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되어서 네옴시티 방문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대감에 매수를 해놨다가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SY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다음 달에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옴시티를 토대로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올 거고 그때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 매수해 놨었던 부분들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시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분할로 매수 전략이 충분히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슈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좀 집중적으로 이슈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샌드위치 판매를 사업을 하는 국내 1위 업체가 이 SY입니다. 그리고 업계 유일의 상장 회사고 모듈러 주택까지 하고 있는 겸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샌드위치 판넬의 1위 업체가 SY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삼성 그리고 현대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대기업들의 그룹 총수들과 함께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아시는 것처럼 네옴시티가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업체 등록을 마친 회사가 바로 SY죠. 국내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업체 등록을 마쳤고요. 샌드위치 패널 국내 1위 업체고 모듈러 주택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고품질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모듈러 건설 기술을 제공을 하기로 벌써 MOU에 체결되어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이 18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을 토대로 해서 지난 13일과 14일 현지를 방문을 한 이후에 프로젝트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샌드위치 패널 사업군 국내 1위 업체고 업계 유일한 상장사인 이 SY가 지난 5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현지 업체와 생산설비 투자 관련 MOU를 맺은 회사가 바로 S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Y를 바라보는 투자 관점, 다음 달까지 이렇게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슈, 샌드위치 패널과 모듈러 주택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SY 지금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서 굉장히 우측으로 많이 상승을 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트가 한번 슈팅이 나와 주었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슈팅이 나와 주었다가 잠시만요. 네. 한번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 준 이후에 다시금 재차 두 번째 슈팅이 나오려고 힘을 모으고 있고, 이번에 7,250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는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500원과 6,000원 정도의 사이에서 매수를 분할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슈팅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 SY를 큰 그림에 있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렇게 1년치를 놓고 보게 되면요. SY가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동반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엘리엇 파동의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가는 진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SY 바라보는 투자 관점, 다음 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은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 매수가부터 말씀드려보면요. 매수가는 6,300원, 400원 이 정도 부근이 매수가였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7,300원이 목표 가격입니다. 손절 가격은 5,500원인데요. 매수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양자 암호 및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부각을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이 솔리드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SY 같은 경우는 다음 달까지 볼 수 있는 스윙 관점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솔리드는 스윙 관점보다는 조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이다. 즉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볼 수 있는 단기 종목이 솔리드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슈는요. 전 세계 1위 위성통신이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솔리드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SK텔레콤 그리고 SK텔링크를 토대로 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게 되죠. 스타링크는 지구 오지하고 또는 극지까지 인터넷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으로 우주 인터넷이다 불리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인데요. 스타링크를 토대로 해서 솔리드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대장주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긴 안목이 필요하고 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두 번째 솔리드를 추천드렸던 이유는요. 국내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 자석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물질 태를 일으키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이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솔리드 투자사죠.
크립토랩이 양자 암호 기술이 부각된 점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의 강점인데, 이 크립토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동형화 암호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가 바로 이 크립토랩이죠. 솔리드의 무선 통신 분야의 이동 중계기와 그리고 전송장, 광 전송 장비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가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주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솔리드의 강점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처럼 동형 암호 관련되어 있는 솔리드 그리고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스타링크를 토대로 해서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1년 넘는 이런 긴 차트에 있어서 지금 이번 달에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들어왔죠. 그리고 5일선 부근에 눌림이 한번 나와주었는데요. 5일선 부근과 21선 부근이 만나는 6,000원, 6,300원 내외 가격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과 다음 주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9월 25일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새로운 의료법이 25일 날 시행이 됩니다.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수술실에서는 9월부터 CCTV 운영이 의무화되는 부분인데요. 환자단체하고 의료계의 두 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자 단체에서는요, 예외 조항이 많은데 영상 열람도 까다롭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열심히 수술을 해도 의료 과실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환자 단체하고 이처럼 의료계에서 갑론을박 싸우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되어 있는 수술실에서의 민감한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용화가 일찍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 9월 25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하는 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종목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종목이 나옵니다. 반드시 종목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코맥스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도 있고요. 이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코맥스에서 비디오폰, 그리고 인터폰, 그리고 CCTV, 그리고 방송설비 등의 제조업체인 이 코맥스. 홈 네트워크의 국내 선두주자가 바로 이 코맥스고요. CCTV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코맥스와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 역시 코맥스와 더불어 국내 홈 오토케어, 홈 오토메이션, 홈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선두주자인데, 스마트 홈 시스템에 있어서 코콤 역시나 CCTV 사업,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그리고 인터폰 사업을 하는 전자통신 전문 업체죠.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과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과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쳤는데요.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맥스라고 하는 종목, 지금처럼 차트가 이게 차트가 2년 차트인데 차트의 거의 바닥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최근에 들쭉날쭉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2023년 1월 달과 2월 달에 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횡보하면서 조정 기간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코맥스.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어서 코콤 그리고 코맥스를 토대로 해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이 9월 25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수술실 내부의 CCTV 뉴스를 토대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9월 27일에는 밀리의서재라고 하는 종목이 코스닥 신규 상장하는데요. 이 밀리의서재라고 하는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 KT그룹의 계열사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밀리의서재가 27일날 다행스러운 건지 또는 안타까운 건지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데 그날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의아스럽고요. 최대 주주는 지니 뮤직인데요.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미스터블루하고 예스24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확정 공모 가격은 공모가 상단인 23,000원의 확정 공모 가격이 편성이 됐습니다. 상장 당일에 수급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초가 23,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역시나 3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밀리의서재가 그러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어서 3만원 넘어가는 시초가 형성이 진행이 되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요. 예비치, 그리고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발표하는데 1분기 GDP는 2.0 나와줬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2분기 GDP도 역시나 2.1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하자고 하면 미국의 성장률은 약 한 2% 정도면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이 한 1.2%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두 나라를 그래도 비교한다라고 하면 공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미국을 경제 성장률을 농구공에 비유하고요. 대한민국 경제를 야구공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한 2% 정도 나올 거니까 농구공이 두 번 굴러서 경제가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과 대한민국 경제가 야구공에 비유했기 때문에 야구공에 1.2번 정도 굴르는 경제 성장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가 2%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에 여러분들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해 놓고 계시면 공급해드리고 있는 모든 방송, 영상, 공부자료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요. 노란 톡방 안내까지 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 문자 조진표 요 세 가지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신 이후에 채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면서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또는 한 발 빠른 정보로 정보주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3일 정도밖에 개장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건데요.
재료, 그리고 이슈, 그리고 수급, 3박자에 집중하면서 현금화하자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국내 증시 추석 연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6일 정도 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줄을 건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평균 13조 원 내외의 거래대금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10조 원 아래로 거래대금이 확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수급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역시나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증시는 목요일부터 휴장이고요. 중국 증시는 금요일부터 휴장입니다.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대한민국과 중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글로벌 증시는 휴장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글로벌 증시가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 월 화요일 날 개장을 했었을 때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 발생을 한 것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변동성에 대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성향 파악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뭐 스윙, 중기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배당주를 갖고 계신 분들, 작년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었습니다. 이런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 그리고 기아라든지 현대글로비스처럼 바닥권에 있다가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림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내 성향이 단기다. 나는 내 투자 성향은 단기다라고 하시는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단기 매매를 잘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재료 그리고 이슈 수급이 없는 종목들은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게 되면 많은 영상 공유하실 수 있고 그 영상을 토대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하시면서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 채널에 다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도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제 이름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채널 추가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주 공부자료 원하시는 분들 한발 빠른 정보로 주식 매매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인데요. 풍성한 한과위 보내시면서 저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